허위가 계속되면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너나 잘하세요. 누구야? 와! 이 살아있네. 에? I see dead people.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누구냐 너? I don't know who you are.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보통 영화 한 프로 보고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 영화 무슨 영화를 볼 것이냐? 오늘 이 코너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유튜버 영화 리뷰어 거의 없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거의 없답니다. 핸드폰을 굉장히 신형으로 여러 개를 몇 개 씁니까 핸드폰을? 두 개 쓰고 있습니다. 꼭 두 개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로도 다 가능한데 사생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죄송한데 답 정해놓고 질문하기 있습니까? 저는 케이스가 그게 이거는 제가 또 이 케이스 씌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케이스를 씌우고 있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저 시타트콩 대원들에게. 핸드폰 케이스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요즘 핸드폰들은 다 앞뒤가 이제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뒤가 다 깨져버리면 지갑에서 돈이 살벌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케이스를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케이스의 묘미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가리면 핸드폰 디자인을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리지 않는 선에서 이 돌출부만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는 정도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뭐 또 안 쓰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쓰시더라고요. 잭티는 어떻습니까? 케이스 쓰십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주는 걸로 몇 년을 씁니다. 보통 아저씨들이 그러죠. 네. 부인을 못 하겠네요. 제가 지난 핸드폰을 4년을 썼거든요. 4년 전에 그 대리점에서 끼워준 걸 그대로 썼어요. 저 그거 기억납니다. 저는 그게 핸드폰 색깔인지 케이스 색깔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내 핸드폰이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없어요. 4년이 저런 놀이끼리 한 색깔을 만들 리는 없을 거고. 자, 세월의 색입니다. 멋들어지게 표현해도 그냥 놀이끼리 한 색입니다. 야, 4년 만에 케이스를 벗기고 이제 넘겨주는데 또 케이스가 또 벗기는 맛이 아마 지금 이 핸드폰도 4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날 확률이 큽니다. 이번에는 놀이끼리 해지기 전에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거였다가 쓴 핸드폰 케이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주 그 노출이 심한 비키니 수영복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테두리만 이렇게 딱 그리고 있네요. 좋습니다. 비키니 오늘... 하니까 또 응? 비키니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죠? 007이요. 아, 억지로 그랬어요. 네, 그건 조금. 아, 생각나잖아요. 비키니 하죠. 007이요. 지금 저는. 네. 다른 영화 생각나는데. 무슨 영화 생각나십니까? 그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나지. 007이요. 알았어요. 007 얘기하겠습니다. 007. 네.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바닷가에서 구조하는 영화. 시리즈 있잖아요. 저 베이워치요? 베이워치. 하려고 했습니다. 베이워치. 오늘은 베이워치 아니고요. 예. 추억의 이름이긴 하지만 베이워치도 요즘은 제작되지 않고 있는 007 시리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 007이냐? 개봉했거든요. 개봉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너무 섭섭한데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 시대가 이제 종료됐거든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연역을 봅시다. 007 첩보물이고요. 네. 이 소설 원작이 있는 첩보물인 동시에 영국의 첩보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이제 영국봉이 진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헐리우드의 그 미국 우선주의 또는 미국 영웅주의 못지않은 그 이상의 자존심이 또 세계는 영국이 지킨다. 그런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고요. 사실 이제 고전 시리즈들은 저희 이제 시사통공에서 한번 저하고 잭키하고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주연한 007 시리즈만 한번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007 시리즈 워낙 길고 또 주연을 맡았던 배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개괄적으로 다룬 적이 있고 오늘은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배우가 이 제임스 본드 역을 맡은 그 시리즈들을 중심으로. 이것도 편수가 여러 개입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3편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다니엘 크레이그가 너무나 007 잘 어울리는 바람에 본인은 계속 그만두겠다고 하는 걸 소니에서 계속 잡았죠. 제작사에서. 네. 처음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맡았을 때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네. 좀 말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뭐, 무슨 007이 금발이냐, 007이 무슨 저렇게 고릴라 같이 생겼냐, 무슨 007이 저렇게 키가 작냐, 뭐 온갖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려를 뚫고 나온 작품이 2006년에 나온 카지노 로얄입니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이제 007이라는 배우의 어떤 전형이 있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워낙 지금 이제 연세가 든 이후에도 작품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억하겠지만 그 모습으로 기억하지만 숀 코네리가 007 제임스 본드 역 맡았을 때 젊었을 때 모습은 굉장히 전형적인 거구의 네, 영국 남자였어요. 네. 잘생긴 영국 남자 거구의. 네, 네. 굉장히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얘기 한번 한 적 있습니다만 숀 코네리는 그렇게 스마트하거나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거구의 육체파 배우였었거든요. 머리도 살짝 벗겨지고 그리고 가슴에 털 막 부숭부숭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네. 그 이 피트니스 이 쪽에서 네. 굉장히 대회도 아마 나갔던 걸로 얼핏 기억을 하는데 네, 대회도 나가서 무슨 상도 탔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네. 굉장히 자기 몸에 자신이 있던 육체파 배우였죠. 네. 지금은 지적인 이미지 대명사로 돼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뭐 로저 무어도 그렇고 그다음 폭망했다고 모두들 입을 맞춰 얘기하는 사람 네. 하나 있잖아요. 피어스 브로스는 피어스 브로스는도 네. 그렇고 딱 그 이미지예요. 네. 크고 자,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시리즈에서 굉장히 멋있게 찍고 나서 다니엘 크레이그는 한 뼘씩 작거든요. 그 배우들 그렇습니다. 머리 하나씩 작죠. 머리 하나씩 작은 네. 그런 배우인데 아 그건 이제 좀. 머리 하나씩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양인 머리 기준이고요. 기준 제 머리로 놓는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30cm가 빠지는데 거의 없다 머리 정도 빼면은 키가 한 150이란 얘기인데 이거는 아, 전혀 도와주지 않는군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와 편견을 뚫고 네.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그 전에 007과는 다른 007이 등장했습니다. 네. 되게 강대국에서 파견한 암살자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죠. 사실은 재밌는 건 민헨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거기서 보면 진짜로 암살자로 나와요. 되게 우락부락하고 앞뒤 안 가리는. 그거 되게 젊었을 때겠네요. 네, 엄청 젊었을 때죠. 그래서 이 양반이 때. 인상이 너무 세서 악역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더 우려가 많았었는데 카지노 로얄 한편으로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게 됩니다. 자, 영화 제목만 일단 한번 훑어볼까요? 네. 다니엘 크레이그가 주연을 맡던 007로 나왔던, 제임스 본드로 나왔던 이 007 영화 뭐가 있습니까? 일단 2006년에 카지노 로얄이 개봉을 했고요.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좀 제대로 된 007이 나타났구나 이런 얘기 들었고 그리고 2008년에 퀀텀 오브 솔러스라는 영화 개봉을 했죠. 그리고 2007년에 다니엘 크레이그 주연작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스카이폴이 개봉을 합니다. 2012년이죠. 그리고 2015년 아 이제 내리막인가? 라는 평가를 들었던 스펙터가 개봉을 하고요. 여긴 또 이제 크리스토퍼 왈츠라는 대배우가 가세를 했죠. 그리고 지금 No Time to Die가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네요. 6년 만에 나온 거죠. 이렇게까지 길게 네. 찍었던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보통 3년 4년 그렇죠. 6년 만에 No Time to Die가 나왔습니다. 5편을 찍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No Time to Die 개봉을 맞이해서 이 5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대별로 짧게 그러면은 처음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카지노 로얄. 카지노 로얄. 이야기는 수수께 뭐... 소개하실 필요 없고 네네네.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는 이제 뭐 역대 최고의 본드 걸이라고 하는 에바 그린이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드의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는 어떤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 뭐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죠. 2007년 영화니까 네.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을 겪으면서 본드라는 인간의 인간성이 완성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카지노 로얄의 카지노 로얄의 초반에 등장하는 본드의 모습은 정말 앞뒤 안 가리고 돌격하는 굉장히 무식한 암살자의 모습이거든요. 상대방이 앞에서 나한테 총을 막 쏴가기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뭘 믿고 저러지 제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뭐 앞에 장애물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부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무식한 암살자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에바 그린의 죽음을 겪게 되면서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을 겪게 되면서 더 신중한 첩보원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 영화입니다. 카지노 네. 로얄은. 자, 이 카지노 로얄이 사실은 007 전체 시리즈에서 실제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제일 앞쪽에 위치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영화죠. 막 살인면을 받게 된. 그래서 그 앞에 007이 모습이죠. 굉장히 많았지만 열몇 편이 있었지만 요 카지노 로얄이라는 작품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제일 앞에 네. 이야기 그렇습니다.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라는 것하고 거의 없다가 이 작품 제일 좋아한다고 했죠. 제가 이 작품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쪽으로요. 사실 이 작품은 뭐랄까 물량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모조리 때려붙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 작품이라고 생각되고요. 왜 그 막 도시 벽 같은 거 기어오르는 스포츠를 파쿠르라 그러나요? 파쿠르. 네. 첫 장면에서부터 엄청난 액션씬이 등장을 하는데 좀 바라보는 사람이 가슴이 조이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뭐 도박이라든지 드레스 입은 뭐 예쁜 여자라든지 스포츠카라든지 굉장히 노골적인 장치들이 많습니다. 네. 그 거의 다 소장면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이거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벌써 한 영화가 15년 전 영화잖아요. 그렇습니다. 된 영화인데 아직까지 소장면이 좀 생생합니다.
공사장 같은데 고층 건물 공사장 같은 데서 이제 첫 장면 네. 추격신이 펼쳐지는데 네. 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이거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진짜. 어, 아, 계속 올라가. 계속 아, 올라가? 또 없이. 네. 저기서 발차기를 해? 아. 저기서 뛰어내린다고? 어 정말 대단한. 네. 저도 그 액션씬 시퀀스라고 그러죠. 액션씬 단위로 끝났을 때 최고 액션씬은 이 카지노 로얄 전반부가 아닌가. 어 대단합니다. 네. 배우도 젊었고 그럼 감당할 만했고. 사실 또 배우가 젊고 악에 받쳐 있었거든요. 내가 007이 안 어울린다고 어, 이러면서. 내가 보여주지. 네 보여주지 이러면서 몸도 정말 살벌하게 만들어 갖고 왔고요. 저도 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아닙니다만 저도 카지노 로얄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은 이 007은 영화도 영화지만 또 배우도 배우지만 네. 이 음악을 담당을 누가 했냐가 되게 관심사가 뭐냐면 그렇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가수한테 물론 이 영국의 자존심답게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영국 출신 가수한테 많이 맞췄는데 대부분 영국 출신들이죠. 그 당시 이거 누가 맡았는지 기억하세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카지노 로얄 너무 크리스 코넬이 맡았어요. 크리스 코넬 이 사운드 가든이라는 예. 부채 출의 이 얼터너티브 락 밴드 이 보컬리스트 크리스 코넬이라는 가수가 맡았는데 이 크리스 코넬은 앞서 또는 그 이후에 007 음악을 맡았던 사람 중에서 제일 락커예요. 그렇죠. 목소리는 굉장히 섹시하지만 하드 락커예요. 예. 굉장히 그리고 했던 음악도 굉장히 강한 음악을 하는데 이 카지노 로얄의 음악을 맡았습니다. 이 점은 되게 특별한 지점이고 영화의 결과도 이어집니다. 영화도 하드락이에요. 맞아요. 그동안 007 영화가 마치 경쾌한 재즈 같은 느낌이었다면 네. 이 카지노 로얄은 하드락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락킹합니다. 아주 신납니다. 일단 그 피어스 브로스너는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양복을 정장을 다 챙겨 입고 나서 액션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했죠. 네. 그러니까 망했지. 근데 크레이그는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옷장을 벗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단추를 다 풀고 와요. 단추 다 풀고. 아예 그냥 옷 벗고 나온 장면도 많아요. 그래서 이 그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이 제임스 본드가 싸우기 전에 이 단추 끓는 그 장면이 약간 예. 트레이드마크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쭉 이어졌죠. 굉장히 예. 섹시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제가 좋아하지 않는 징크스지만 본드와 사랑에 빠진 여자는 죽는다. 라는 징크스 클리셰도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카지노 로얄 얘기를 했고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네. 얘기 이어나갈까요? 네. 제가 골라온 거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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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조의 빵이라는 곡 들고 왔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007 다음에 빵 아닙니까? 와 좋습니다. 007 빵! 아! 빵빵빵빵 007 빵 아, 나왔습니다. 탁월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노라조의 빵 007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네. 카지노 로얄 이제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MC와 진행자와 게스트가 진행하고 있는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카지노 로얄 우리 거의 없다가 굉장히 재밌다고 했고 저도 상당히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아, 너무 눈이 즐겁죠? 네, 눈이 즐겁죠. 쉴 새 없이 퍼붓는 역대 최악의 PPL이 들어가 있는 영화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니엘 크레이그가 그 전에 나왔던 역에 비해서 여기서 007 시리즈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몰랐던 거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뭡니까? 그의 파란 눈동자가 아하. 생각보다 훨씬 더 섹시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간과했어요, 그 점을. 눈이 파랗다는 걸 다들 알고 있고 네. 파란 눈 중에서도 굉장히 파랗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팔을 줄은 몰랐지 우리가. 사실 다니엘 크레이그가 약간 뭐랄까 지금까지 007들은 약간 귀족적인 외모들이 많았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다니엘 크레이그. 네, 다니엘 크레이그는 뭐 이게 생김새 가지고 뭐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노동자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서. 네. 하지만 그의 파란 눈동자가 그렇습니다. 새파란 눈동자가 많은 네. 것을 해결했던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기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카지노 로얄에 처음에 이제 007을 맡기 전에 저 사람은 그 첩보원이 아니라 주차장 직원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카지노 로얄 보면 그 진짜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고급 SUV 키를 던져주죠. 네. 초반 영화 초반 앞부분에 네, 주차장 직원인 줄 알고 던져주는데 다니엘 크레이그 갔다 박아버리죠. 그런 장면이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네. 살아있는 사고를 내버리고 가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영화예요. 자, 그럼 퀀텀 오브 솔라스 네. 2008년으로 넘어갑니다. 네. 마크 포스터 감독이 만든 범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다니엘 크레이그가 보여주고 있는 007의 모습은 일단 카지노 로얄에서는 탄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퀀텀 오브 솔라스에는 테마가 복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해가는 007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첩보원의 모습을 갖춘 007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 그렇다면은 네. 이 카지노 로얄과 퀀텀 오브 솔라스의 이 두 편으로 이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제임스 본드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 서사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이제 스카이폴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여기 보면 굉장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가 하나 나와요. 퀀텀 오브 솔러스라는. 네, 퀀텀 오브 솔러스의 매티스라는 이제 주인공의 친구이자 선배 첩보원이 나오는데 매티스가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만 그녀를 용서하고 너도 용서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저는 본드의 복수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복수는 거기서 종료가 됐고 이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뭐 이런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악의 무리에 맞서는 첫 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개인으로서의 네. 007에서 네. 00으로서의 007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007이 되는 거죠. 아, 그 퍼블릭 네. 00이 또 더블 제로로 또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00이 적과 싸우는 그만할까요? 재미로는 어떻습니까? 카지노 로얄 첫 편, 2007년 그 다니엘 크레이그 첫 번째 007이라고. 네. 이 퀀텀 오브 솔러스 어떻습니까? 아, 퀀텀 오브 솔러스를 볼래? 카지노 로얄을 볼래?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카지노 로얄이고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예, 뭐 계속 봐야 된다 그래도 여전히 계속 카지노 로얄을 볼 것 같은데 퀀텀 오브 솔러스는 그렇습니다. 이게 막 육해공을 다 날라는 게거든요. 여기 보면 진짜로 바다도 나오고. 그리고 땅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이상하게 액션 영화의 리듬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 말에 동의하는 게 네. 제가 그 카지노 로얄 장면을 다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대사까지 몇 개 기억나거든요. 근데 퀀텀 오브 솔러스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정신없다는 기억밖에 안 나요. 네. 보면서 와, 뭐 현란하고 정신이 없는데 잘 기억 안 납니다. 맞아요. 카지노 로얄은 인상적인 장면들이 기억나거든요. 네. 차이점이 있다라면 카지노 로얄에서 본드가 상대하는 악당들은 다 한 가닥씩 하던 인간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퀀텀 오브 솔러스로 가면 이제 악당들이 너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본드는 그냥 코딱지만한 총 하나 갖고 있는데 기관총 들고 있는 악당들이 막 픽픽 쓰러져요. 이때부터 좀 재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퀀텀 오브 솔러스의 처음에 에스터 마틴을 타고 뒤에는 이제 자기가 납치한 적의 수장을 데리고 제임스 본드가 이제 차량 카체싱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정말 뭐 역대급으로 미끈하게 뽑혔습니다. 다른 이 007 시리즈를 뭐 좋아하는 또는 본 다른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 사람 느낌은 다 비슷한가 봐요. 마치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보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아. 화려하긴 한데 정신이 없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일찍 광고를 듣고 노래 두 곡을 제가 이어 들을 생각이거든요. 007을 또 시리즈에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버릴 노래가 없죠. 자, 이제 기사특공대 광고 듣고 노래 두 곡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듀란 듀란이 불렀던 007 주제가 View to a Kill. View to a Kill. 제목입니다. 네. 007 시리즈 제목. 자, 그리고 듀란 듀란 하면 또 빠지면 섭섭하죠. 당시 80년 최고 라이벌이었던 아하가 또 007 주작을 부른 게 있습니다. Living Daylights.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요. 이제 시사특공대는 4부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시사특공대 일요일이라서 영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007 그중에서도 수많은 영화 중에서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배우가 제임스 본드로 출연했던 영화 5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작품 무슨 작품이었죠? 네, 첫 번째는 카지노 로얄이었고요. 그 다음 작품은 퀀텀 오브 솔라스였습니다. 카지노 로얄과 퀀텀 오브 솔라스 2007년, 8년 007이 되자마자 나란히 찍은 네. 영화를 얘기해봤고 그 다음 작품 스카이폴 얘기를 해보죠. 이게 세 번째 명작이죠. 최고 명작. 네. 샘 멘더스 감독이 연출을 했고 저는 아까 1부가 본드, 그러니까 첫 번 본드의 탄생 그리고 사랑에 좌절하게 되면서 이제 본드의 캐릭터가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이고 네. 퀀텀 오브 솔러스는 복수를 완결하는 시점이고 이제부터 저는 본드의 집안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M이 등장, M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네. 스카이폴의 본드걸은 사실 M이잖아요. 그래서 샘 멘더스 감독답게 로드무비 형식으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추락과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상징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은 이거죠. 여기에 라울 실바라는 정말 007 시리즈에서 본 적이 없는 악당이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본드의 형제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본드의 전임자이자 M에게 배신당한 선배 첩보원이죠. 그래서 M의 자식들 중에 가장 험악한 자식은 누구인가를 가리는 뭐 그런 영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임스 본드로 치면은 네. 더 상대하기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더 영화가 재밌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라울 실바 역을 했던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이 보여주는 똘끼. 똘끼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거 뭐 007 시리즈의 조커가 나타났다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네. 악역이 강렬해야 그렇습니다. 또는 악역이 멋있어야 네. 영화가 재밌어진다. 그렇습니다. 본드는 캐릭터 뻔하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악역이 재밌어야 된다. 이
그 앞서 우리가 같이 또 입을 모아 칭찬했던 이 카지노 로얄에서도 좋았거든요. 네, 악당들이 좋았어요. 악당들이 좋았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특히 그 카지노 로얄에서 그 루시퍼가 본드를 잡아놓고 하던 고문 기억나십니까? 어우, 다시 한 번. 어쨌든 이 지금 스카이폴 얘기로 돌아가면은 저는 다니엘 아까 아하와 듀란 듀란이라는 80년대 최고의 네. 이 아이돌 네. 노래 이어 들었는데 007 주제가를 스카이폴 주제가를 아델이 불렀잖아요. 네. 지금 뭐 다들 인정하는 최고의 디바, 살아있는 활동하는 최고의 디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와, 저는 항상 007 영화의 특징이 앞에 이 주제가를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그렇죠. 중간에 편집을 안 하고 다 들려줘요. 완곡을 해버리죠. 완곡을 막 3분, 4분짜리 노래를 네. 관객들한테 다 그걸 보여줘. 다 들으라고. 정말 그 대담하시더. 저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 아델 이 스카이폴 딱 보러 갔을 때 네. 아델 앞에 붙어 있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네. 여기까지만 딱 보고 나와도 나는 만 원이 아깝지 않다 생각했어. 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최고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추억이 어린 어릴 때 봤던 그런 것들의 점수를 더 후하게 주긴 마련인데 저는 아니야. 나는 007 모든 편을 합쳐가지고 저는 스카이폴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저도요. 맞아,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 특공대원들에게 아까 카지노 로얄도 추천했지만 이 스카이폴하고 카지노 로얄 저보고 꼽으라면 두 개 정도가 왜냐면 그 예전 것들은 좀 올드하죠. 올드해요. 네. 옛날 것 같아. 특히나 피어스 브로스넌이 등장했던 007은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영화적 허용으로 봐주고 넘어간다 그래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힘들어요. 네, 봐주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네. 그냥 좀 그분 안 어울려. 아, 사실 그분은 정장 광고에 제일 잘 어울리시죠.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캐스팅을 왜 피어스 브루스턴을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스카이폴 이 제목처럼 상승과 추락 네. 이 굉장히 대비돼서 이미지적으로도 이렇게 또 네. 보이죠. 네. 첫 장면에서부터 본드가 추락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죠. 굉장히 재밌는 영화고 그 앞서 이제 촬영 얘기를 이제 돌아가면 앞서 카지노 로얄에서 우리가 칭찬했던 그 이 파쿠르 네. 액션 시퀀스라든지 퀀텀 오브 솔라스에서 거비도 칭찬했던 카체이싱 이 자동차 이 추격전 네. 얘기가 있다면 스카이폴은 후반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후반부 액션 너무 좋았거든요. 아, 후반부 그 낡은 스코틀랜드의 낡은 가옥에서 펼쳐지는 그렇죠. 뭐 성이라고 하긴 그렇고 낡은 대저택에서 벌어지는 네. 실내 이 총격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영웅 본색을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그런지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반갑죠. 게다가 이 영화 촬영이 로저 디킨스 송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본드가 그 호수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그 수면에서 막 화염이 막 이렇게 끓고 있는데 그 밑을 이렇게 헤엄쳐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아름답죠, 그게. 그건 정말 서양화 같았어요. 보고 있는데 야, 이건 그림이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본드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스카이폴 완전히 떨어졌다가 거기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기어 올라와서 내가 가장 애매 가장 싸나운 자식이다를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좋습니다. 이렇게 네. 둘 다 입을 모아 또 신선을 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영화가 이제 스펙터입니다. 네. 영화는 어떻습니까? 본드의 집안 싸움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이제 선임자가 등장하는데 이제 진짜 형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이 스펙터라는 조직을 파헤치는 본드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샘 멘더스 감독이 그대로 감독을 했는데 연이어서 네 연이어서 했는데 영화평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재료를 생각한다면 주방장에 뺨을 후려쳐야 된다라는 평이 있는데 전 대체적으로 여기에 동의합니다. 굉장히 심심한 영화가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다니엘 크레이그의 007 시리즈를 좋아했던 건 넘치는 현실성이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발터라 그러죠. 권총. 코딱 집어넣은 권총으로 헬기를 격추시키는 장면은 이거는 스티븐 시갈이 해야 될 장면이지 왜 이 양반이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망장면이었죠. 저는 샘 멘더스가 스카이폴을 찍고 예. 이거를 왜 또 맡았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직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예. 넘기 굉장히 어려운 작품을 자기가 찍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거고 본인도 이제 알거든요. 뭔가 만들 때면 방송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소설도 그렇고 대충 알아요. 많이 내가 한방 했구나 이제. 이 다음에 내가 전 거보다 잘할 수 있게 저렇게 나오는데 아하. 왜 스펙트를 맡았을까. 저는 샘 멘더스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카이폴이 네. 이제 2012년에 나왔고 스펙터가 2015년에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노 타임 투 다이가 2021년이잖아요. 예. 스카이폴로 치면은 10년 만에 다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스펙터가 있는데 그래서 스펙터에서 심하게 휘청거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지난 다음에 하는 얘기지만 이건 어떤 제임스 본드 시리즈 그러니까 007 시리즈가 갖고 있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표면으로 드러난 시리즈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이 반복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갈등 구조 자체가. 중간에 등장하는 미녀가 등장하면 무조건 아 쟤는 본드랑 잘 되겠구나. 그리고 뭐 나름대로 마지막에 본드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드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도 이미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미가 있는 영화도 아니지 않나 싶어요. 첫 장면만 비교해봐도 여기가 멕시코의 어떤 가면 축제인가? 죽음의 날 축제죠. 축제? 예. 축제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볼거리처럼 느껴지지만 역시 보고 나면 뭔가 좀 허황된? 그냥 새롭고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찍었구나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진심으로 안 느껴져 액션이. 예. 확실히 감독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막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만드는 영화와 그냥 돈 받고 고용돼서 만든 감독으로 찍는 영화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펙터 얘기를 했고 자 예. 이번에 개봉한 그럼 No Time to Die라는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 이거 너무 김을 빼는 얘기인가요? 저는 딱 퀀텀 오브 솔러스 정도다라고 생각이 돼요. 범작이다? 네. 범작인데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작품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스카이폴로부터 벌써 10년이기 때문에 크레이그 옹이 이제 옹이라고 불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것도 티가 좀 많이 나는데 전통적으로 007의 약점이었던 개연성 없는 악당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작품이 물론 대중적으로 흥행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가가. 사실 좀 흥행이 될 만한 요소들은 그래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으니까 그냥 그렇죠. 볼메안 랩소디가 있는데 네, 라미 말렉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스텝롤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감독 이름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감독 이름이 캐리 후쿠나가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부터 약간 쎄한 느낌이 저는 처음 보는 감독이라서 저도 처음 보는 감독이거든요. 못 들어본 감독인지 이 사람은 누구지? 그 스티븐 킹의 그것 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 있잖아요. 그거 각본을 쓰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 신인 감독으로 이제 제대로 데뷔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각본 쓰고 촬영 감독은 많이 했던 분인데 이런 큰진 작품 연출 맡은 건 처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이 라미 말렉은 사실은 히어로예요. 그렇죠. 프레드 머큐리를 연기했던 분이고 그 영화가 그냥 히트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울리면서 히트했던 영화란 말이에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간만에 우리가 만나는 진심으로 열광했던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기대를 좀 했는데 네. 좀 저도 호흡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첩보물에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이야기거든요. 네, 네, 이 영화에. 그 영화는 그냥 가족 얘기잖아요. 영화 자체가. 예. 그래서 참 김빠진 영화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나름 또 볼거리도 충분하고 액션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세 부분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나눠져 있다고 봤는데 이 그 007 제임스 본드가 현실에서 임무를 맡고 활동하는 게 하나 있으면 아까 네. 가족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회상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진짜 길어 회상 장면. 상영 시간도 길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20분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깁니다. 네. 그래서 크게 지금 현재 제임스 본드 그리고 그와 그녀의 회상도 네. 한 뭉치가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있고 또 세 번째는 중반 이후에 이 제임스 본드가 임무를 수행하러 어떤 특정한 섬에 갑니다. 네. 그 섬에서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동선이랑 그게. 네. 그래서 그게 또 한 3분의 1. 그래서 그런지 좀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느껴져서 좀 불편했어요. 네. 이 영화의 최고 재미는 그거죠. 그 아나 드 아르마스라고 나이브스 아웃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여기 역시 다니엘 크레이그가 이제 예. 주연했던. 예. 그 친구가 나오는 중간 액션씬까지는 딱 재밌거든요. 첩보물로서의 재미도 거기까지는 살아있어요. 보통 이제 제임스 본드가 뭐 임무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좀 주인공 첩보원이 임무를 할 때 이 임무의 목적은 뭐지? 임무는 왜 이렇게 꼬여 들어가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좀 있어야 재밌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살아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악당의 모든 계획과 모든 어떤 클리셰가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영화가 흥미를 끌고 가지는데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본 분들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네. 뭐 그런데 그렇다고 네. 뭐 형편없다라고 말하면 형편없지 않아요. 예. 재밌어요. 굉장히 공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것저것 또 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왕 극장에서 보실 거라면 IMAX로 보세요. IMAX를 노린 화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섬 얘기를 했는데 그냥 예. 막 무인도가 아니라 예. 뭔가 하여튼 섬에도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약간 그 이제 외색 이 좀 많이 보인다는 예. 일본식 정원이라는 말 키워드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극장 가서 뭔가 눈요기 좀 하고 싶다는 분들은 시원한 액션 영화나 보고 싶다는 분들은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 크레이그가
나왔던 15년 전부터 시작했던 이 카지노 로얄부터 시작됐던 여정을 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 타임. 이거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잭기는 다음 007은 누가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 중에 네. 헨리 카빌 뭐 이런 사람들 있나요? 누가? 헨리 카빌 있고요. 아 이드리스 엘바가 있습니다. 전 헨리 카빌만 아니었으면 괜찮겠어요. 헨리 카빌은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래. 아 정장 광고 느낌으로? 저는 네. 그 생각은 했었어요. 이게 그 단순히 PC 문제뿐만 아니라 네. 좀 007 시리즈가 젊어졌으면 좋겠다 생각 많이 합니다. 헨리 카빌 되면 네. 그냥 또 그 키 큰 아저씨들이 총싸움 하는 거 아니야? 느낌 들 것 같아서 아, 키 큰 백인 아저씨가 총싸움 하는 영화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헨리 카빌은 지금 또 슈퍼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히어로 많이 겹치면 좋지 않습니다. 그 공구철 위급한 상황에 날아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니까요. 뭐야, 그 악당이 나와가지고 크립토나이트 들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 곤란하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구철 얘기해봤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넘어가죠. 제가 골랐던 게 아델 거였었어요. 스카이폴. 아까 우리가 극찬했던 그 노래 듣고 네. 돌아올게요. 시사특공대입니다. 아, 뭐, 다시 들어봐도 장엄하고, 와, 뭐, 전율이 있습니다. 네. 아델. 웅장하죠. 이분은 007 스카이폴 시리즈 주인공, 주제곡. 네, 제목이 같습니다. 스카이폴 들어봤습니다. 거진없다와 함께 퀴즈 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진없다가 문제를 내고 저랑 거의없다가 문제를 풀어서 틀린 사람이 10,000원씩 적립하는 자 성적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14만원 14만원입니다. 네, 14대 14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랑 거의없다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나 알아야 될 거? 없어요. 없습니다. 예, 평소 실력대로 네. 맞추시면 됩니다. 실력은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 들어보니까. 보통 다 운으로 맞췄죠. 아니에요. 네. 오늘은 좀 아니에요. 예. 오늘 실력이 필요합니까? 글쎄요.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사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개봉 25주년 기념으로 네. 25년 전에 개봉했다는 뜻이겠죠. 네. 네. 이 영화에 나왔던 집이 이 영화에 나왔던 집이 네. 에어비앤비에 올라왔대요. 그게 몇 주년 기념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서 그래서 네. 딱 할로윈 기간 3일만 빌려준대요. 아하.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빌리려고 네. 무슨 영화일 것 같아요? 할로윈 기간에 빌리는 거면 왜 그랬어? 공포 영화라는 뜻이겠죠. 아하. 96년작이다. 그렇죠. 25년작으로 돌아온 네. 96년작이면은 진짜 할로윈은 아닌데. 진짜 할로윈은 아니고 공포 영화의 어떤 상징적인 영화이기는 해요. 거의 없다? 네. 이블데드. 아닙니다. 자, 힌트 좀 드릴게요. 네. 그 영화 보신 분들 리뷰. 무섭진 않아요. 근데 재밌어요. 이게 제가 딱 이 영화를 보고 느꼈던 거거든요. 막 무서운 영화라기보다는 뭐 볼 때 재밌는. 재밌어요. 흥미로운 영화. 예. 두 번째 드릴게요. 이거는 이 글을 쓰신 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도 좀 약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동의하는. 예. 공포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영화인 것 같습니다. 왜? 이유 없이 막 죽이는 살인마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답. 네. 스크림. 딩동댕. 아,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거긴 하네요. 스크림이 이유 없이 죽인다고요? 몰라요. 이 사람이 그렇게 썼는데. 아. 근데 그렇구나. 무슨 이유가 있었어? 왜냐면 저 사실 이 영화를 본 지 오래돼서 아. 사실 기억이 좀 안 나긴 이유가 합니다. 있죠. 뭐였죠? 금발의 예쁜 여자라서. 그거 그러니까 내 말은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유가 없지. 아, 이게 가족사랑 주인공의 가족사랑 얽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 네. 그렇고.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안 저도 나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예. 주인공의 어머니의 성생활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피를 입은 친구들이 와서 이제 복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예,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스크림이었구나. 예, 근데 스크림이 친구 있어요. 엄마의 성생활 때문에 어떤 피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뭐지 궁금하긴 한데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알고 보니 네 엄마가 내 엄마 뭐 네 엄마가 우리 아빠 건드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어머니 외도 때문에 예. 상처받은 그 자녀들이 뭐 좀 스스로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랑 굉장히 닮은 영화가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시리즈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네. 알고 있다 네. 사실 굉장히 비싼 슬래셔 무비고 네, 시기도 비슷할 거예요. 맞아요. 시리즈에 겹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스크림하고 그 영화도 이유 없이 그 영화가 정말 이유가 없죠. 그쵸. 아, 알고 보면 그 영화도 복수예요. 아 복수예요? 네, 주인공 일행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든요.
그리고 뺑소니를 치는데 이제 그 맞아 그 기억난다. 초반에 나온다. 네, 맞아요. 그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막 신나게 가다가 진짜 이유 없이 죽이는 건 뭔지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 뭐 이런 게 진짜 이유 없이 그냥 톱이 돌아가니까 죽이는 거고 그거는 네, 스크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크림에 나왔던 집, 그 집이 에어비앤비 올라왔대요. 아, 재밌겠는데요? 재밌겠죠. 그래서 할로윈 기간 3일만 딱 빌리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쉽죠. 오늘은 여기까지로 문제를 한다고 하고. 뒤에 아주 재밌는 문제가 있는데 아쉽네요. 그럼 내 다음 주 기대감을 네. 또. 이 스크림이 저는 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냐? 이 스크림 OST들이 이 헤비메탈 하드락으로 되게 이 컴플레이션이 좋아요. 맞아요. 게다가 1, 2, 3가 다 좋아. 스크림은. 워스크레이븐 감독이죠. 네. 스크림. 지금이라도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어요. 잘 찍은 영화예요? 굉장히 잘 찍은 영화입니다. 고엽다가 이렇게 칭찬 잘 안 해주는데 훌륭한 공포 영화라고 합니다. 아시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 거진 없다가 준비한 기가 막힌 문제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궁금하다. 기대해 주세요. 광고 끝나고 같이 인사드리죠. 뭐. 예. 잠시만요. 네, 시사특공대 거엽다와 함께 여러분께 영화 이야기 실컷 들려드렸습니다. 흥미 땡기는 영화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엽다는 우리 다음 주에 봬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 잭디는요 내일 12시에 돌아옵니다. 이제 이게 시선.